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양력 10월이 다가오네요. 정말요. 너무 쌀쌀하죠? 네. 갑자기 쌀쌀해져가지고요. 네.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무섭잖아요. 네. 코로나 걸렸으면 어떻게 막 이렇게 걱정하시게 되니까 네. 정말 마스크는 필수인 것 같고요. 손 자주 씻으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번 달에 음력 이제 8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네. 8월에는 이제 음력 8월 한가위라고 해서 큰 명절이 있죠.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고 또 조상님 대우도 해야 되고 이제 음력 8월, 양력으로는 10월에 해당되는데요. 네. 토끼띠분들 운세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금 음력 8월은요. 네. 닭의 달에 해당이 됩니다. 네, 닭의 달인데 이 토끼띠 분들하고는 토끼띠랑은 닭이 상충살이 있어서 충이 있어서 깨져요, 여러분. 그래서 네. 사이가 안 좋아요. 자꾸 부딪혀, 충돌. 의견도 안 맞고 뭐 부부지간에도 닭하고 토끼는 안 맞고 인간관계에서도 안 맞고 친구간에도 안 맞고 상하관계에서도 안 맞고 사업관계에서도 안 맞고 안 맞아요, 여러분. 띠궁합에서 틀어지면 일주가 제일 중요하긴 하나 띠궁합에서 안 맞으면 벌써 이렇게 트러블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달로 봤었을 때에도 음력 8월이 닭의 달인데 토끼띠랑은 이 상충살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충돌, 마찰, 깨지라는 운이기 때문에 이번 달 음력 8월, 양력 10월은 그닥 좋지 않은 달로 일단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34세 정묘생 분들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네. 우리 34살 정묘생 분들 참 중요한 시기죠. 네. 중요한 시기인데, 이번에 뭐, 이번 달도 그렇지만 올 한 해도 정묘생 분들은 재미가 없으셨어요. 네. 그닥 뭐, 본인이 하시려는 대로 아마 안 되셨을 거예요. 뜻한 대로 되질 않는다. 내가 하려는 대로 이거는 도대체 되질 않는다라고 생각들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 34살 정묘생 분들이거든요. 뭘 시작을 하는 것도 이번 달에는 절대 금기시고요. 뭐 절대 안 되시고요. 도장 찍거나 뭐 새로운 걸 한다든지 변화 변동을 해서 이사나 이직을 한다든지 절대 안 돼요. 장거리 여행도 위험하세요. 교통사고 수도 있으니까요. 가다가 툭 넘어져서 낙상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준비하는 단계로만 생각하시고요. 돈 거래도 하지 마시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고 지금 하시네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니까 돈 거래 하시면 안 돼요. 금방 뭐 하루만 쓸게, 이틀만 쓸게, 3일만 쓸게 그냥 줄 수 있으면 주시고요. 받을 심성으로 만약에 빌려주시는 거면은 그것도 깨지는 경우가 되니까 정말 이런 거 돈 거래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변화 변동 없이 그냥 이번 해에는 이번 달에 음력 8월, 양력 10월입니다. 조용히 그냥 차근차근 내일만 하고 하는 일에서의 변동 변화도 주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묵묵히 그냥 평달로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46살 을묘생 분들인데요. 네. 을묘생 분들은 동서남북 사방이 꽉꽉 막히셔서 어두컴컴합니다. 이 동굴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 드네요. 네. 46세 을묘생 분들 너무너무 답답하고요. 마음도 답답한데 눈앞도 답답하고요. 다 사방이 막혔어요. 이 지금 나를 무슨 동굴 속에 관 속에 가둬놓은 것처럼 네. 46살 을묘생 분들은 정말 답답합니다. 되는 일이 없고요. 뭐 앞이 안 보이세요. 무슨 조그만 진짜 뭐 구멍이라도 있어야 빛이 들어오는데 정말 꽉꽉 막히신 분들이세요. 네. 너무너무 지금 많이 답답들 하실 거예요. 근데 아 참 이분들이요 내년에 이 성주운이 들거든요. 성주운이 드는데 올 가을만 넘어서 원래 성주운이 들면 내년에 성주운이 들면 올 가을부터 조금 들썩거려야 되는데 가을까지도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겨울 수전 바라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조금 이제 늦가을 아니면 겨울부터 조금씩 운의 흐름이 조금씩 내가 숨통이 이제 조금 트이실 거예요. 완전히 막혔다면 구멍을 한번 뚫어서 빛이 조금 들어오게, 공기가 좀 들어오게, 숨통이 좀 트이는 그런 거는 늦가을, 겨울부터가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니까요. 그때까지 조금 참으시고 성주운 들으실 거 아시잖아요. 내년부터 47살 네. 성주운을 꼭 받으셔서
10년짜리 문서원입니다, 여러분. 10년. 지금까지 힘드셔서 이제 아시잖아요. 46쯤 됐으면 이제 철 들 때도 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만 사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점사는 왜 보고, 그 보기만 하면 뭐예요? 이 해결책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점만 100번, 1000번 봐봐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본인이 갖고 있는 운세의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바꾸게 하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그 운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중요하겠죠. 뭔가 방법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그냥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에 다른 데 투자해서 망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셔야죠. 나를 위해서 10년을 위해서 10년짜리 대운을 위해서 투자하는 한 해가 내년에는 그렇게 들어오니까요. 조금 준비 단계 요번 늦 가을 겨울부터 조금 움직임이 보이니까 운의 흐름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을 향해서 지금은 조금 답답하더라도 좀 참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8세 개묘생 분들인데요. 이 58세 개묘생 분들은 전반적으로 올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올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사실은 돈복도 있고 식복도 있는 분들이 이 58세 개묘생 분들인데 올해 해운년이 전반적으로 안 좋으세요. 건강, 사업, 인간관계 모두 깨지라는 수거든요. 금이 가래는 수예요. 지금 8월입니다. 음력 8월, 양력 10월달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 사업, 인간관계 모두 금이 가라는 수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거에 뭐 도장지 거나 뭐 사람과의 마찰이 있거나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깨지는 수에 들었으니까 좀 변화 변동은 더더욱이 안 주시는 게 좋고요. 내년에 조금씩 풀리십니다. 9수라고 해도 내년에는 개묘생 분들이 나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년을 좀 기약하셔서 올해는 조금 조심조심, 특히 이번 8월, 음력으로는 8월, 양력으로는 10월입니다. 이번 달은 특히나 조금 조심하셔서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나이 때는 70세 신묘생 분들인데요. 이 신묘생 분들은요, 딱 하나예요. 상갓집 가지 마세요. 상갓집 가시면 큰일 납니다. 상갓집도 마찬가지고 잔치집, 결혼식이나 뭐 돌잔치 이런 거 잔치집 있죠. 꼭 사람들이 상갓집만 나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상갓집,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상갓집, 뭐 돌잔치, 결혼식, 축하 잔치집 이런 데는요. 전부 이렇게 나쁜 기운들을 또 이렇게 묻어올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런 기운을 많이 타요. 안 좋을 때, 본인이 안 좋을 때 그런 기운도 많이 타고 그런 거에 또 꺾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상갓집, 특히 상갓집, 잔치집은 이번 음력 8월이에요. 음력 8월, 양력 10월에는 절대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갔다 와서 음식 그때 탈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상문 주당살을 맞으면 눕는다는 소리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나쁘게 나오니까요. 외식도 하지 마세요. 이분들은 지금 음식 탈도 많이 나요. 상갓집에 가서 음식 탈도 나지만요. 밖에 다니면서 먹었다가 괜히 음식 탈이 나거든요. 꼭꼭 씹어 드시고 다 같이 먹어도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력 8월, 양력 10월에는요. 음식도 좀 가려서 드세요. 뭐 남들이 몸에 좋다니까 다 같이 우르르 먹었는데 나만 탈이 나거나 나만 괜히 이렇게 몸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쪽 음식 탈 조심하시고요. 장거리 여행도 조금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수 좀 비치시니까요. 70세 신묘생 분들 좀 이번 달 음력 8월, 양력으로는 10월입니다. 장거리 여행도 조심하시고 음식도 조심하시고 상갓집도 조심하시고 차 운전, 교통사고, 차 운전도 조심하시고 되도록이면 밖에 좀 안 나가시고 이렇게 조용히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선생님. 네. 오늘 토끼띠 분들에 대한 운세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심히 조심히 이번 한 달 넘어가시면 또 다음 달부터 운이 또 조금 흐름이 바뀝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